1부에서 감상하신 신작 가곡도 많이 느낌이 좋으셨나요? 네. 네. 요즘에 신작 가곡이 개인과 또 여러 단체에서 매년 많은 곡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신작 가곡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발표되는 신작 가곡들은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철학적인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또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그런 분위기의 작품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프로그램 다 받으셨죠? 프로그램 7쪽에서 11쪽에 보면은 노랫말 시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오늘 감상하신 연주들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서 노랫말 시를 읽어보시면 노래가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시인과 작곡가님들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에 수록이 된 연주곡 중심으로 시인과 작곡가님을 호명을 해드리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앞줄에는 시인님들을 모셨고요. 우리 작곡가님들은 저 뒤에 11열에 계십니다. 연주자님들이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동백의 김성춘 시인님, 정애련 작곡가님. 작곡가님 저 뒤에 계십니다. 정애련 작곡가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못 보셨어요. 열리지 사랑의 서영순 시인님. 이한삼 선생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장남이신 이시섭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딴 생각의 한상환 시인님, 김진우 작곡가님. 오늘 아까 색소폰으로 연주된 아무도, 이순희 시인님, 한성훈 작곡가님. 남겨진 바다에 공혜견 시인님, 김광자 작곡가님. 매화연가 황여정 시인님, 이한삼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사랑 넘어, 오늘 가야금 협연을 했던 사랑 넘어의 조영황 시인님. 김성희 작곡가님은 멀리 부산에 계셔서 오늘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수락산 연가의 이명숙 시인님, 임궁수 작곡가님 안 오셨죠? 네. 사랑을 찾아서의 박수진 시인님과 박영란 작곡가님. 오늘 아쉽게도 연주는 되지 않았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노래는 숲바람시로 되어 있죠. 작곡가님이 숲을 산책하시면서 숲바람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작곡가님이 시로 옮겨서 지으신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되지 못한 두 곡은 함한택 선생님께서 아마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영상에 담아서 올려주시겠다고 네, 연락이 왔습니다. 산하의 신동수 작곡가님, 네, 오늘 또 아쉽게도 연주 감상이 안 됐던 그리운 사람아의 임승천 시인님, 혹시 박경규 작곡가님 혹시 도착하셨나요? 오늘 여의도로 급히 가셔야 된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아직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인과 작곡가님께서 아리수 사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곡을 많이 발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벼룩시장의 구준모 시인님과 정덕기 작곡가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2부의 첫 무대는 프로그램 상에는 숯바람 씨 김현옥 작곡의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곡 지금 방금 인사하신 구준모 시인님의 벼룩시장 정덕기 작곡가님의 곡으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마지막 곡 문효치 씨 이한삼 작곡의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까지 모두 13곡을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자, 2부 무대를 열어주실 바리톤 송기창님을 무대로 모실 때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